예, 오늘 제가 새해 첫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면서 작년에 제가 1월 첫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했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시편 말씀을 전했는데 시편 1편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은 전체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편 1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편도 복에 대해서 말, 4편, 5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은 좀 특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복이냐면은 이 시편 3편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도 당하거든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편 3편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올한해 동안에 여러분 가정이나 뭐 여러분 일터나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하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무슨 어려움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내용, 그게 지금 사실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거, 제목이 붙은 제일 첫 번째 시편이 뭐냐? 이 시편 3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잘 뭐든지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런 시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어려움 당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쓴 시가 바로 이 3편이고, 가장 어려운 나라를 향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혹시 앞으로 닥치게 되면 시편 3편을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여기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대적이에요. 원래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지지하고 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윗을 지금 제거하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 다윗은 설마 하고 있다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요. 그리고는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왕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이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하면서 울면서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떠났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민심까지 전부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져 버렸어.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과연 이런 위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똑같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게 다른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패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 지금 다윗이 가장 간절한 건 뭐예요? 방패가 간절한 겁니다. 그렇죠?
자신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방패는 보통 방패하고 다릅니다. 예, 보통 방패는 앞에서 화살이 날라온다든지 아니면 뭐 창으로 누가 찌를 때 앞을 주로 막는, 예, 그런 도구가 방패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라고 할 때 이 방패는요, 이렇게 앞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원통형 방패예요. 동그랗게 옆으로 뒤로 다 가려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원통형 방패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격하는 적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공격하는 적까지도 막아주는 그런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패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물질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다 그러면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나의 완전한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능이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내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광야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나는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선택한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근데 거기 있다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요,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예, 그리고는 재산을 또 다 뺏어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고는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지금 다 잡혀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군대가 있는데 318명, 그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려고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급습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 물리치고는 그러고는 조카 롯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구해내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되찾게 됩니다. 승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도망갔던 그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굴러온 돌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들을 때려잡고 뭐 치고 이랬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연합하고 더 많은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칠 수 있는데, 야, 이거 나 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야, 이 한마디 말씀인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어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의 수가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사는 이번 2010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방패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세상의 방패는 완전한 방패가 없어요. 그럼 방패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을 막으면 뒤가 있고 뭐 앞뒤를 막으면 또 위가 또 뚫리고. 그러니까 이 방패가 좋기는 하지만은 완벽한 방패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어요. 전방에 철책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책문으로 그 지역이 쌍용옥이라고 아주 VIP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철책을 지키는 그런 철책 소대장이었는데 그 저 GP로 사람들이 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문 열어주고 문 닫고 하면서 아무튼 철책을 경계도 하고 지키는 그런 소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요 계속해서 제가 그 철책에 나가 있을 때는 항상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요. 한 2km 전방에 또 북한 철책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데 야, 이 방탄조끼가요 상당히 괜찮아요. 그 안에 아무튼 이렇게 두툼한 방탄 그 뭐 쇠 같은 게 들어 있는데 이게 앞뒤로 탁 돼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웬만한 거리에서 총을 맞아도 꺼떡 없는 아주 잘 만들어진 방탄조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방탄조끼가 약점이 있더라고요. 뭔 약점이냐면 옆구리는 비어 있어요. 이 옆구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총알이 옆구리에서 날아온다. 꼼짝없이 맞아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 좋은 방탄조끼도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점이 없으신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워 잠자잖아요. 그런데 깨어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난 간밤에 붙잡아주시고 지난 간밤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 교회에 온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 맨날 자고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난 밤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밤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난 밤에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노회 서기 목사님이 지금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전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났는데 아버님이 건강하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시대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문자메시지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문상을 갔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밤에 돌아가셨대요.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이제 밤에 심장이 멎었는데 뭐 주무시니까 누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밤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아침의 노래라고 불러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고요. 시편 5편은 한밤중의 노래예요.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아침의 노래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지금 대적들이 누가 와서 언제 나를 쳐서 내가 죽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난밤에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히 자고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이 오늘도 잘 일어났네 어이 기분 좋다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일어나서 눈 딱 뜨걸랑 일어나셔서 하나님 지난 간밤에 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잠을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또한 우리 하나님은 방패만 되어주세요? 아니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 감사한 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너무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맞추지 마세요. 사실은요 가장 우리의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해야지 상 자체나 이 땅의 복 자체 우리가 너무 그거 붙잡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제쳐두고 거기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삼고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꾸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서 찾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밖에서 찾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데도 그거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데서 우리가 찾으니까 항상 부족하게 느끼게 되면서 불평불만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는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은 늘 발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라 그랬어요.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래서 도망하다가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쫓겨가는 다윗에게 뭔 영광이 있겠어요? 그죠? 다 배신하고 겨우 목숨만 걸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무슨 영광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훔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영광을 잃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잃었던 영광, 사라졌던 영광, 그 모든 영광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영광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유치원 여교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강미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왼손잡이 고쳐야 하나 절대 노. 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많은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이제 상대를 하다 보면 그 부모님하고 이제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부모님 가운데 왼손잡이 자녀를 부모님이 찾아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답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왼손잡인데요. 에? 참 답답하고 어색해 보여요. 선생님 우리 애 이 왼손잡이 오른손으로 쓰도록 좀 교정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왼손잡이 교정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이제 교정을 시켜주려고. 왜요?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 이 아이 왼손잡이 아이를 오른손으로 쓰게 하려고 자꾸 교정을 시키면서 보니까 이 아이의 창의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예? 창의력이 아예 그냥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아, 이거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요, 더 이상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처럼 교정하는 일을 중단하게 됐답니다. 그러고는 반대로 이제는 왼손잡이 예찬론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거기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손잡이는 고쳐야 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할 것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잘못된 이 사회의 편견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과거 역사의 인물들을 전부 연구를 해보니까 창의력과 예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왼손잡이였더라.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뭐 컴퓨터의 천재인 빌 게이츠.
이 사람도요 왼손잡이래요. 에, 마하트마 간디 왼손잡이에요. 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다 왼손잡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피카소, 베토벤 다 왼손잡이에요. 또 처칠, 나폴레옹, 슈바이처, 뉴턴, 아인슈타인, 니체, 괴테, 홈런 타자, 베리본즈, 이승엽, 유승현, 뭐 추진수 다 왼손잡이. 제 숨이 넘어가가지고 다 열거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잡이도 왼손잡이 그 사사 에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왼손잡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소수예요. 우리나라도 12% 정도, 88%가 오른손잡이고 12% 정도가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는 이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대요. 예. 저는 오른손잡이라 왼손은 그냥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왼손잡이는 왼손도 잘 쓰고 오른손도 잘 쓰고 양손잡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하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한 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만들어주신 것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왼손잡이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본성이 왼손잡이예요. 그럼 하나님 왜 왼손잡이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 왼손잡이는요 우뇌가 발달한대요. 그다음 오른손 쓰는 사람 좌뇌가 발달하고, 근데 이 왼손잡이는 우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우뇌는 뭐예요? 사람의 감성과 창의력을 담당하는 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인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고 창의력이 뛰어나서 훨씬 이 예술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그런 인재들이 나오는 거는 과학적인 다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어주시고 저렇게도 만들어주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시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응답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처럼 사실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시편이 노래잖아요. 노래 가사잖아요. 그 뒤에 셀라라고 적혀 있어요? 셀라라고 안 적혀 있는 성경책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빨리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원래 셀라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셀라는 뭐 읽으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성경의 원래 문자는 아니고 그게 가로쳐 놨잖아요. 이건 뭐냐면 악상용 기호란 말이죠. 악상용 기호. 다시 말하면 이게 이렇게 찬양을 연주를 할 때 이 부분에서는 크고 강한 소리로 연주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오늘도 우리가 은혜롭게 들었잖아요. 성가대 찬양에도 악보를 보면은 거기에 이 부분은 아주 세게 불러라 해가지고 포르테라는 악상이에요. 피아노는 부드럽게 약하게 하는 거고 포르테라는 거는 아주 강하고 세게 하라. 포르테 시모 두 개. 세 개일 때는 포르테 시시모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아주 세게 찬양하라.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읽다 보면은요. 이 시편에 무려 한 70개 이상의 셀라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을 아주 강하고 세게 연주해라. 그래서 악기용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이 부분을 가지고 찬송을 부른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 너무 중요하니. 지금 이 다윗에게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하겠어요. 왜요? 응답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면서 이걸 불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우리 지금 이 말에는 현재형처럼 나와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뭐냐면은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는 것. 그건 뭐예요? 과거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르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해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참 마음이 힘들어서 같이 가자 그래도 남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아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말이죠, 뭔 생각을 했는지 여보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게 그러는 거예요. 매주도 아니고 딱 한 번, 딱 한 번 나갈 테니까 다시는 교회 나오자는 얘기하지 말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찌됐든 남편이 꼼짝도 안 하던 남편이 한 번 나가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그러고는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요. 목사님 설교가 본문이 창세기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창세기 5장이요? 아담의 족보 이야기만 나와요. 아니 하필이면 오늘 족보 이야기, 족보는 뭐예요? 거기 읽어보니까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 다음에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맨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말이죠, 참 너무 실망이 됐어.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창세기 5장 가지고 설교를 하실까. 응? 너무 속이 상하고 목사님이 원망이 됐대. 예배 시간 내내 화가 났어요. 왜 하필 오늘따라 저 설교를 하시냐면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들어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왜요? 뭔 은혜 받았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죽었더라. 나하고 죽었더라. 이것만 말씀하시니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남편이 여보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 깨닫는 바가 많았다고 그러더래요. 도대체 나하고 죽었더라. 나하고 뭘 그렇게 깨닫는 게 있었냐고 그러니까 남편의 말이 그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이렇게 나하고 몇 세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구나. 에? 그러니 나았다가 죽었다 나가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말이야. 그렇구나. 참 인생이 나았다가 죽는 게 이게 이렇게 참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구나.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이 남편이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나았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날 텐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때부터요 남편이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서 교회 잘 나오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남편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아니 그 설교 듣고 누가 은혜를 받겠냐, 아니 왜 하필 그때 그 설교를 하냐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말씀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가 우리 교회가 원단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작년 지난주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야 원단 특별 새벽 기도에 뭔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우리 큐티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제목을 잡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사보니까 거기서 맨 족보 얘기만 시작부터 나오더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요. 계속 낳고 죽었고 뭐 이런 얘기만 또 나오는. 그래가지고는 다음 넘겼어요. 이게 18절부터. 그래서 제가 원래 월요일부터는요. 앞에 족보를 빼고 18절부터 그 다음 준비하고 그 다음 준비 이렇게 준비를 이제 제목을 잡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 마태복음 1장 첫 부분에 족보 이야기를 해놨을까? 뭔가 여기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듣고 너무 지루해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건 뜻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일 새벽 설교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유 목사님 안 들어봐도 또 지루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또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그렇게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또 첫 주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어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옛날의 다윗이 아니다. 다윗의 전성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상황은 너무 불리합니다. 상황은 너무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은 너무너무 약해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일 수도 너무 작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일어나소서의 말씀은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벌떡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지금 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소서 내게 쏜살같이 달려와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래 잘 한번 견뎌봐라. 응? 잘 될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요. 부모들은요. 자기 핸드폰을 머리맡에 놓고 자는 거예요. 왜요? 밤중에라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다윗이 이러다 오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다른 걸 찾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우리의 구원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 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주의 백성이 주님께서 보호해주시면 누구의 백성입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먼저 구해주시기 전에,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다윗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을 꺾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꺾으신다는 거. 왜 꺾으세요? 더 귀 있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근데요, 다윗은요, 그렇게 쓰임 받기 전에 많이 꺾여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왕에게 발탁을 받아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얼마나 귀 쓰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로까지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왕 앞에 팍 꺾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왕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얼마나 꺾어졌습니까? 또 이 다윗은 많은 자녀들을 두었어요. 그 자녀들 때문에 다윗이 또 팍 꺾어졌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왜요? 자식이 그러는데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이 압살롬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또 자식을 통해서 꺾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또 바세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꺾으세요. 이야, 이렇게 꺾어진 다윗. 그는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몸에 육신의 가시를 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꺾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뻣뻣하게 서 있으면 다 쳐버리세요. 반을 뚝 부러뜨리세요. 또 서, 딱 부러뜨리세요. 또 꺾으세요. 요만하게 만들어요. 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휴, 이제 저는 못해요. 그럴 때, 그때 비로소 사용하신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주 편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채색 옷을 지어가지고 다, 이 형들이 얼마나 미워해요. 그러니까 저 애굽에다가 팔아버려요. 원래는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뭐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요셉을 다 꺾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저 남의 나라가 종로로 타잖아요. 거기서 가까스로 또 일어섰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꺾어버리세요, 거기서. 그 어디로 가요? 또 감옥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또 들어가고 거기서. 그러니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꺾어졌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꺾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더 귀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꺾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철물공이 있었어요. 이 철물공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신앙생활한 지 8년이 됐어요. 8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아는 한 불신자가 찾아와서 이러더래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시련이 더 어떻게 많으냐고. 참 안 됐구려. 참 딱하구려. 그래. 그러니까 이 철물공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이 철을 한번 보실래요? 뭔데? 이게 마차의 스프링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 스프링, 마차의 스프링을 만드는지 아세요? 이거를요, 제가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먼저 달굽니다. 그러는데 편수대 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얘를 내려칩니다. 계속 두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찬물에 팍 넣고 또 식힙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놈을 꺼내가지고 또 가열을 해서 빨갛게 달굽니다. 그런 다음에 이놈을 내가 또 칩니다. 그리고 또 찬물에 담고 팍, 이거를 몇 번 반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이 철이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마차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거 물러가지고 이거 마차에다 쓰면 대형 사고 납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마차가 부서집니다.
이놈 쓸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대형사고 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고난의 불에다가 달구시고 편수에 놓고 두들기시고 찬물에 집어넣어서 저를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쓸만한 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런 연단이 있었고 모세도 이런 연단이 있었고 요셉도 이런 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어떤 시련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덕칠지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귀히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좋은 그릇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